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정리해드리는 이양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은 MTN 이양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현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미국 증시가 오늘 좀 컴백을 해주는가 하고 장중에 참 기뻐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네, 요즘 웬만하면 주식시장이 하루에 1000포인트씩 다우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어제 그제는 하락에서 나름 이제 하락폭은 상당히 만회하면서 이제 끝났었는데요. 오늘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늘은 다우지수 한때 또 500포인트 이상 가까이 올라왔었는데요. 오늘 또 300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막판에는 130포인트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여하튼 3일 연속으로 거의 1000포인트가 넘나드는 등락을 보여준 하루가 되겠습니다. S&P 500도 한 0.5% 하락했고요. 그나마 나스닥은 막판에 어떤 플러스로 의미도 없지만 여하튼 강보합으로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섹터별로 보더라도 기술주 정도만 선방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금융주도 선방했고요. 대부분 섹터는 오늘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추이를 보더라도 결국은 오늘 연준회의가 끝나고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기자와의 1분 있다. 그 통해서 주가가 크게 출렁거렸던 하루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나마 막판에 3대 주가가 그나마 회복하면서 끝났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희망을 볼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FOMC 결과 많이들 보셨겠지만 간단하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전 오늘의 FOMC의 결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자들과의 어떤 답변 이런 것들은 결과 세 가지 정도 문장으로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를 올릴 만한 적절한 시기가 곧 다가온다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2월은 연준회의가 없기 때문에 3월에 금리 인상을 그냥 기정사실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주가 이제 잘 나가다가 떨어진 건 바로 이한 단어다 보는데요. 금리 인상을 충분히 할 만한 여력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것의 어떤 전제 조건이 고용과 금리는 인플레이션 항상 그두 가지 축입니다. 지금 연준에서 운영을 하는데. 근데 고용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금리 인상 여력이 있다고 얘기하니 시장의 반응은 야, 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공격적 스탠스로 이해를 한 거다. 이것은 문장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이 단어를 쓰면서 주가가 흘러내렸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보면 이게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대체대조표 축소에 대해서는 오늘도 별도 얘기를 했지만 대체대조표 축소 계획도 충분히 사전에 설명할 것 그리고 이미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어떤 부담이 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몇 가지 좀 강성 발언이 있었지만 시장에서 반영 못할, 시장에서 이해를 못하거나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주가는 그런 단기 충격에서 또 벗어난 채 마감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금리의 빠른 인상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금리는 또 상승세로 올라가면서 1.84%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CME 페드워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CME 페드워치가 어제 그제 제가 확인했을 때만 하더라도 네번 인상이 그나마 제일 많았었는데요. 오늘 제가 잠시 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금리가 올해 5번 올릴 가능성이 확률이 가장 높게 나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관련해서 미국의 달러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 유가도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갔다는 것도 또 시장의 부담 요인인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이렇게 변동폭이 클수 있는 건가 싶습니다. 급등했다가 하락 전환한 종목들 많은데 빅테크주들부터 분석해 주시죠. 네, 애플은 이제 보합권에서 오늘 안정되게 마감됐습니다. 애플은 이제 내일 실적을 발표하면서 아마 이번 실적 시즌에서 대미를 장식하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 수많은 것들이 나와 있지만 빅테크 중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 애플 그리고 아마존 정도 남아있는데 하여튼 이번 주에 애플이 가장 크겠죠. 다만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한2% 정도 오늘 반등에 성공했고요. 아마존은 최근 들어서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1% 가까이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보잉이 그나마 올해 들어서 선방했던 기업입니다. 보잉이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그나마 주가 많이 회복했다가 좀 내렸었는데 여하튼 보잉이 한1% 정도 플러스가 났었는데 연초 대비 오늘은 주가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요. 예상보다 큰 손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크게 큰 악재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또 이번에 또 모처럼 그 순현금 흐름을 파저티브하게 발표한 것도 긍정 요인입니다. 다만 이제 787 드림라이너 시리즈가 또 있는데요. 이것의 인도가 지금 계속 지연되면서 이것에 대한 비용이 지금 부과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주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도이치방크에서는요. 모더나가 그동안 또 많이 워낙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이었었는데요. 중립으로 바꾸면서 모처럼 오늘 1.6% 반등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클로락스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스위스에서 중립에서 아예 매도를 내리면서요. 6%까지 떨어졌습니다. 드라프트킹스는 이제 스포츠 배팅과 이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주로 하는 쪽이 되겠는데요. 드라프트킹스는 오늘 모건스탠에서 중립에서는 매수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31달러를 재확인했는데 또 오늘 5% 가까이 오늘 반등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1.4%가 올라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린 것이 나오면서 주목받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까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테슬라가 이제 잠시 전에 보셨겠지만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이익과 매출이 이제 기대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같은 자동차 회사는 실적 자체, 숫자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하게 그 생산 및 판매 대수가 정확히 발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됐다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마진율 같은 게 흥미로운데요. 마진율이 26.6%에서 지난 분기 이번에 또 27.4%로 오히려 더 높아진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가는 오늘 시간에서 좀 빠지고 있는데요. 2%, 3% 빠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좀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단 오늘 좀 빠지는 것은 일단 발표문에 보면은 소위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이슈가 상당히 머리가 아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공급망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 올해 계속 될 가능성은 우려감을 피력한 것 자체가 시장에서 악재로 반영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찬가지로 결국 컨퍼런스 콜에서의 좀 더 명확한 의견 그리고 입장 발표가 있으면 좀 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장중 대비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방을 해줬습니다. 일단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변경된 투자 의견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죠. 어저께 딱 이 시간만 하더라도요. 실적 막 발표된 시점에서 3%, 4%, 5%까지 막 떨어졌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이번 실적 시즌에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고요. 실적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지가 일단 관전 포인트였는데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2분기, 2분기 연속으로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영위하는 10개의 그 내부 그 사업 분야가 있는데요. 10개의 사업 분야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고른 성장을 했다는 데가 일단 첫 번째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분기까지 4분기 연속으로 월가에서의 기대치 이상의 어닝 가이던스를 발표했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가이던스도 뭐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어저께 우리나라 시간을 7시 반에 시작한 컨퍼런스 콜에서는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요. 월가의 컨센서스는 매출이 한 481억 달러 정도로 일단 컨센서스가 모아져 있는데요. 생각보다 더 좋다는 얘기를 했고요. 역시 여기에서도 클라우드 분야의 고성장을 얘기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최저 485에서 493억 달러까지 제시하면서 그 하단조차가 월가의 하단 자체가 월가의 컨센서스를 넘었기 때문에 이것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반영되면 되겠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항상 가이던스를 좋게 말하는 회사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이번까지 다섯 번 연속으로 월가의 기대 이상치의 컨센서스를 발표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기업들은 대부분 보수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 직전 2년 동안은요, 그 직전 8번 중에서는 6번이나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발표했던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최근에 5분기는 연속으로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봤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우리 줄이는 분들도 시청자분들 이해하셔야 되는데 미국은 우리나라 달리 가이던스를 대부분 상당히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게 상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역시 메타버스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 얘기하셨던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통한 인수를 통한 회사의 어떤 사업의 확장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도 역시 도움이 됐겠고요. 몇 군데가 이제 의견을 바로 제시했습니다. 웨드부시에서도 바로 이제 여전히 주가가 어저께 빠질 때부터요. 시간에서 빠질 때부터 여전히 긍정적 시각을 바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핵심 분야에 대한 고속 성장이 어저께 재확인됐다고 얘기했고요. 두 자릿대의 성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얘기하면서 소위 메가캡, 초대형 주식 중에서 여전히 그중에서도 탑픽을 재확인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투자 의견은 잠시 보면은요. 최소 네 군데가 목표 주가를 올려놨고요. 여전히 매도 의견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여전히 중립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1명, 32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평균은 351달러가 지난 주까지였다면 이번 주에는 354, 어제 실적 발표하고 업데이트까지 포함해서는 3달러가 딱 올라가서 현재가 대비해 17%의 괴리감이 있는 주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 좀 공격적인 성향의 캐시우드 그리고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의 워렌 버핏의 수익률이 결국에는 동일해졌다 이런 내용의 보도인 것 같아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거는 늘 말씀드린 주식 투자에는 선악이 있을 수 없고요. 맞고 그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는 다분히 본인의 성향 그리고 본인의 투자에 대한 마인드 그 본인에 대한 투자의 기간 이런 것들의 차이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아시다시피 캐시우드의 ARK 인베스트가 2020년부터요. 2020년부터 2021년 작년 2, 3월까지 정말 초대박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주식만 하신 분들도 돈 누나 해서 돈 누나 뭐 이렇게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인데요. 바로 그 캐시우드가 주가의 급등과 급락의 어떤 상징 그리고 다이내믹한 움직임이 상징이 된 것이 캐시우드의 어떤 ARK 시리즈가 되겠는데 반면에 워런 버핏 하면 아시다시피 나이가 연세가 뭐 90살이 훨씬 넘으셨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어떤 이미 자체가 뭐 주가 많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그렇고 느리고 같지만 꾸준한 추세였다는 것인데요. 딱 그림만 하나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 보면 2년 동안의 주가 추이를 보면 2년 동안의 상승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38%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래프가 ARK 시리즈입니다. 주가가 이제 두 배 이상 올라갔다가 이제 최근에 흘러내리면서 지금은 오늘까지 최근에 큰 재미없는 반면에 벅시스웨이는 2020년 초반에는 재미없었다가 중반부터는 꾸준하게 쉽게 해서 2020년 3월이 바닥이었잖아요. 바닥부터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토끼와 거북이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토끼와 지금 엄청난 위아래 등락을 좋아하신 분은 여전히 ARK 같은 거는 계속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꾸준한 원하시는 분이라면 역시 벅시스웨이입니다. 결과는 똑같았고 앞으로 6개월, 1년 후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어떤 주식의 투자의 어떤 방향성,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겠으나 본인의 성향에 맞는 거를 가시면 되겠고 다만 이렇게 등락이 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투자에 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흥미로운 그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